저희가 오늘 이 연극을 준비하면서 아 그냥 가기 아쉽다 분위기가 될까 모르겠는데 그 주인공이 입었던 까만 옷 같은 까만 비니를 준비했어요. 진짜 이제는 더 이상 이 어둠 가운데 내가 행하지 않으리라. 빛 가운데 행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까만 비닐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찢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일어나 보실래요? 무슨 영성 캠프도 아니고 내적 체육 시간인가 이게? 이게 너무 화나면 분위기가 좀 그러지 않을까? 어 그렇지 요 정도 좋은 것 같다. 오 주님 어때 마음에 드세요? 바꿔주라고? 자 이제 이 원수가 아, 이 주인공이 맨 처음에 까만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늘 원수한테 정죄당하고 그 여호수아가 입었던 그슬린 옷이죠. 사단한테 매일 정죄당하면서 그슬린 옷. 이제 생명사요. 생명사에게 이세벨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생명사에게 이세벨이 방문할 수 있는 길을 다 막았습니다. 예. 이제 더 이상 정죄를 우리는 당할 수도 없고 정죄를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원수가 이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아멘. 뻔뻔스럽게 영광스럽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멘. 오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런 때는 좀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딱 찢어주면 좋잖아. 어? 내가 찢어줘.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찢게 할까 그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이 결단하면 이놈의 새끼들 막 이렇게 찢을까. 근데 연극에서 보는 것처럼 이 시즌은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찢어주시고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아 줄 서서 어? 이렇게 나오시면 야 그거 좋네. 그 내가 돌아다닐 거 생각하니까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랬는데 어 좋네 그거 좋아요. 맞아요. 아 역시 우리 사모님들 지혜가 풀렸어. 우리 인사할까요? 더 이상 이세벨 끝이다. 그리고 자랑하세요. 난 영광스럽다. 나 이제 이 까만 옷 끝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 함께 아디오스 하는 아디오스 하는 기도를 할게. 아디오스 하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분씩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네? 차례로 좀 기도하시다가 조금 기도하시다가 일단 작별 인사해야지. 그래도 우리가 사귄 연수가 있는데 다시 오지 마라. 내가 친절하게 지금 작별 인사하니까 다시 오지 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앉아보실래요? 내가 이렇게 선생님 사모님들이 춤을 잘 추는 줄 몰랐지. 그냥 손만 잡으면 뱅글뱅글 돌면서. 제가 사실은 사모이니까 언제든지 양보하고 물러나고 내 주장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데 굉장히 익숙하게
익숙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모니까. 근데 한 2년 전인가요? 저희 교회에 그 IT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IT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딱 봐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학교 분위기를 알잖아요. 그냥 딱 봐도 우리 선배 같아요. 근데 우리 선배예요. 이대 선배인데 막 IT에서 진짜 그 막 거기는요 길거리에 이렇게 대포 같은 거 놓고 갱들이 싸우거든요. 정부가 없어요. 대통령이 세워지면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갱들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근데 거기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그 목회자들을 키우고 뭐 이러면서 NGO 사역을 해요. 정말 거기 한국 사람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데인데도 가서 그렇게 애들을 돌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 보더니 이야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서 진짜 존경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었는데 저런 걸 원해? 진짜? 나는 이런 걸 원하는 줄 알았지. 나도 저렇게 살아볼게. 그러면 나도 저렇게 살 거야. 나도 저렇게 살길 원해. 정말 마음껏 돕고 마음껏 선포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무서운 거 두려워하지 않고 죽더라도 가는 거, 그런 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근데 사모니까 다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했지. 근데 저걸 원해? 물론 저 혼자 독백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면서 존경하는데 제가 그때 아 우리 남편이 원하는 게 이런 모습이 아니었구나. 난 이런 모습을 원하는 줄 알았지. 그러면서 저의 틀을 깨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해보고 시도해보고 물러서지 않고 그래도 가자. 아유 뭐 그래도 우리가 이겨. 그러면서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서 또 생기가 임하고 그러니까 더더욱 담대해지고 사람들이 다 바뀌었다고 막 그러는데 물론 바뀌었죠. 생기가 임하고 바뀌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종교형이 우리 그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생기가 임하면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된다 그러잖아요. 너무 재미있는 거, 이 군대라는 단어가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이게요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현숙이라는 단어예요. 현숙은 아 안녕하세요 네네네 제가 굳은 일 다 하죠 알겠어요 이게 현숙이 아니에요. 현숙이란 단어는 우리 동양으로 말하면 굉장히 지혜로우면서 다소곳하면서 이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현숙한 여인의 하일이란 단어는 군대, 힘, 용맹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얼마나 용맹한지 알잖아요. 우리 사모님들도 용기를 찾으세요. 예, 누구의 부인이기 전에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 남편의 부인이고 이 아이의 엄마이고라는 이름보다 더 아름답고 원래 가졌던 이름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제가 파나마 요번에 가면서 저 혼자 가잖아요. 저 혼자 갈 때 아 어떡하지? 아픈 사람 나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그 공항 통과할 때 나 말 못한다 어떡하지? 아 진짜 근데 이제 그걸 일일이 여보 어떡하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믿음으로 살기로 내가 했는데 괜찮아 그러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신랑 좋다는 게 뭐예요? 신랑이 해줘야지 언제 어디 신랑 좋다는 게 뭐예요? 나 이번에 진짜 신랑하고 갈 거예요. 내 이 땅의 신랑 말고 진짜 신랑하고 갈 거예요. 진짜 신랑 한번 본때 좀 보여주세요. 이 신부의 신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도 이제 큰 소리치고 군대로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님을 기쁘게 합시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 세상이 뭐라 해도 목회가 뭐라 해도 세상이 우리 목회값을 갖고 뭐라고 해도 지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 이 화관을 잘 간직했다가 주님이 주실 때 바꾸세요. 내가 우리 뭐 준비하면서 그러더라고. 우리 부목사님들 사모님 것도 할까? 야, 부목사 사모는 이 잽도 안 된다. 이 담임 목회자들하고 안 돼. 벗어라. 내가 부목사를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담임하면서 경도 저희가 이번에 연극 그러니까 하는데 사실 되게 간단하지, 되게 짧잖아요. 그냥 너무 일상이잖아요, 우리한테는. 근데 연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표정이 어정쩡한 거예요. 왜 이렇게 어정쩡한가 그랬더니 무슨 마음인지 몰라. 성도가 왔어. 일단 성도는 오면 목사님한테 굽신거린다. 사모님은 이러고 봐. 그리고 사모님한테 안녕하세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부터 사목사님이 아이고 일로 와. 그리고 이뻐하고 가면 사모님은 뭐지? 이런 게 사모님 자리야. 여기서도 샘내면 안 되고 뭐라 하면 안 되고 여전히 기도해야 되고 여전히 신령해야 되고 이게 사모의 자리야. 이런 것들을 그려낼 때 우리 부목사 사모들이 아 이런 거예요. 진짜 몰랐네. 근데 이 모든 시간들을 잘 견디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상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이제 라하의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목회 가운데 나타나실 걸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성전에 가보세요. 호련이 언제 나타나시나. 근데 여러분 안에 이미 생기가 왔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진짜 뭐 저한테 고맙습니다 하시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거죠. 정말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그건 당연하죠. 그죠?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이 화관도 그렇고 그 뭐 연극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연극도 이걸 어떻게 만들까 하는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에게 일하시려고 다 만들어내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화관을 구입하느냐고 돈을 조금 썼고 이걸 들고 서 있고 뭐 갖고 오느냐고 조금 애는 썼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나리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그 시나리오를 우리 인도하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힘을 빼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 생기하면 진짜 잠 못 자. 그럼 어떻게 해? 모든 영광 모든 능력 영원토록 주께 드리
바짝 당겨, 바짝 당겨. 아, 됐다.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쁜 포즈도 되는데. 하나, 둘, 셋. 하나, 자, 윙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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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자, 손키스. 하트, 하트, 하트. 하나, 둘, 셋. 자, 꽃받침. 꽃받침, 꽃받침. 꽃받침, 꽃받침. 아, 너무 예뻐요. 하나. 네. 아, 너무 좋아요. 아, 아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 아. 아, 곱다. 꽃받침. 아, 예쁘다. 아, 예쁘다. 까꾸. 아, 예쁘다. 자, 이번에 하트. 하트, 하트, 하트. 손하트. 아, 짱 예쁘다. 자, 이번엔 손키스. 영혼 없어요. 몰라요. 네. 자, 승리. 자, 만세. 어떻게 미스 코리아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아, 멋있다. 좋아요.